형님이 그랬잖아요. 네. 너 비키니 많다고. 네. 오랜만에 그냥 무작정 떠나는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인천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서울이나 뭐 이런 수도권 지역을 지나가야 돼서 강원도 쪽은 아예 가질 않는데 그쪽이 너무 막히거든요. 조금 전에도 용인 지나오는데 용인까지도 조금 막히더라고요. 막히는 시간을 피해 왔는데도 이 정도로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해나 충청도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걸 좋아하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삼척으로 해서 속초로 해서 이렇게 좀 크게 반국일주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예전에는 뭐 엄청 자주 갔는데 요즘은 뭐 잘 안 갔어요. 삼척 잘 안 갔는데 삼척 갔다가 속초로 올라가서 숙박하고 다음날 올라올 예정이에요. 근데 뭐 목적지가 없는 그런 여행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은 비키니 구경하러 가자고 해가지고 비키니짱!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 미혼남이 있어가지고 미혼형 어떻게 비키니 구경 가요? 어떻게 가요? 아니면 삼척, 형 삼척이야 비키니야 선택을 해요. 삼척보다 비키니지. 아니, 비키니 보러 가 그래요. 삼척보다 비키니지. 그냥 또 무작정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0분인데 오히려 이쪽이 더 시원합니다. 원래 지금이 가장 더울 시간이잖아요. 훨씬 더 시원하고 달리기도 좋습니다. 무작정 또 목적지 바꿔서 떠나는 이런 게 바이크 여행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자동차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바이크는 왠지 자유로운 느낌? 야, 대배차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촬영 준비하십니까? 네. 경포대는 믿을만 한가요? 들리는 소식통에 의하면 지금 깔려있답니다. 허!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형 때문에 가는 거예요. 헐! 비키니 짱! 자, 다시 경포대로 출발합니다. 진부령이라는 그쪽 방향으로 왔는데 갑자기 하늘이 이렇게 시커먼 부분이 일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역시나! 빗방울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시원하게 비를 맞아야 되나? 근데 요즘 너무 폭염이 계속되니까 비가 오는 게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될까? 자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를 원래 엄청 싫어하거든요. 야, 진짜 오랜만에 해변이다. 앞에 뭐 발열 체크나 뭐 이런 거 철저하게라고 해야 되나? 하고 있고 끝나니까 이렇게 발열 체크 끝났다고 팔찌 하나 채워줍니다. 물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옷 갈아입고 들어갔다가 뭐 홀딱 젖으면은 이거 말릴 동안 또 사람들 기다려야 되고 괜히 불편하니까. 해변이지만 마스크 막 쓰고 있고 옛날처럼 진짜 발 디딜 틈 없고 막 그러진 않아요. 형이 그랬잖아요. 네. 비키니 많다고. 네. 어떻게 된 거야? 어디? 저쪽에. 라이프 가드 아니에요? 아니야. 저쪽에. 비키니 짱! 근데 보니까는 외국 애들은 마스크 안 썼어요. 어디? 요 앞에. 한국 사람들은 마스크 다 쓰고. 돼지! 예스! 예스! 예! 종이 방향제. 나 지금 두 번이나 했는데. 종이 방향제. 고맙습니다. 비키니 짱! 스톱. 자, 이제 집으로 떠날 겁니다. 안녕. 고마워. 다시 한번 듣자. 제가 등산은 싫어하지만 보는 건 괜찮아. 멋있게 쭈그리지 말고 딱 서서. 여기가 어디라고 해야 되냐? 8호호네. 8호호 기유에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상하게 돌아가는 길은 졸려. 주변 분들이 추천해준 엄청 맛있는 게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막국수가 다 똑같겠지 뭐. 여깁니까? 비키니 짱! 무더운 여름날 1박 2일 동안 정말 열심히 달리고 달려서
강원도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생각만큼 그렇게 머릿속이 정리되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 이득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좀 환기시켜 줄 것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번 달려봤습니다. 아, 어쨌거나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도 무사히 살아서 돌아온 유리나무였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과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